엄마. 카메라 좋아하는구나. 귀엽게 생겼네. 아이고 귀여워. 이 아이는 제게 금 같은 아이, 올해 4살이 된 권보경입니다. 진짜 귀엽다. 아. 보경이 한 생후 10개월 정도쯤에 보경이가 혼자 자다가 심정지가 왔어요. 아, 심정지가. 모야모야 병이라고 뇌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. 오, 진짜 나쁜 병이네. 주변에서 아픈 게 처음이기도 했고, 그게 하필이면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이 꿈인가 현실인가 구분은 안 갔어요. 아유, 얼마나 놀랐을까. 엄마도 너무 많이 힘들었겠네. 아유, 세상에. 잘 이겨냈네. 우리 보경이가 잘 이겨냈어요. 우리 보경이는 잘 웃고 활발하고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이. 아우,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권보경, 어디 갔어? 권보경. 아우, 이 방 어떻게, 여긴 또 뭐야? 놀이방인 거죠, 놀이방. 와, 이구야, 이거. 다미 씨. 아. 안 돼. 방인데 창고처럼 쓰긴 해요. 방인데 창고처럼이 아니라 창고야. 좀 자고 그럴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? 안 되지. 무슨 소리야. 잘 자리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. 아,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, 지금. 예? 좀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, 앞으로. 그러니까. 아, 안 돼. 와서 보경이 밥 먹자. 맘마? 뭐야? 들어가. 응? 너 밥. 너 거 밥. 엄마가 두고두고 먹으라고 이렇게 많이 해놓고 얼린 거. 저거 얼마나 된 거예요?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어? 저거 할 때 견출 짓잖아요. 날짜 적어놔야 돼요, 애기 먹는 거. 어? 언제 받았다는 거 적어서 꼭 넣어놔야 돼. 네. 어? 어? 알았죠? 지금 저게 문제가 아니야. 냄비도 없는데 어쩔까? 야, 저 싱크인데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오랜만에 보네. 냄비가 없어요? 요리도 안 해 먹어요? 아, 안 돼.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. 네? 아니,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가 아니라 없는 거잖아. 그럼 살림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예요. 준비해야겠다, 그치? 그럼, 이제부터라도 해야 돼요. 전날에 꺼내서 해동을 시켜놓고 다음날에 해먹이는 편인데 오늘은 까먹었어요. 그럼 어떻게 굽는 거야? 웃자까. 왜 먹을 게 없어? 배달 음식. 그럼 일주일에 5-6번은 되는 것 같아. 아유, 저게 뭐야. 이러니까 어머님이 저 연락을 주셨지.